아, 지금 시간이 4시 25분. 미끼 파는 곳이 있네요. 저는 한번 미끼를 한번 사러 가볼게요. 렛츠고. 밑밥 하나만 말아주시겠어요? 네. 벌써 다 나왔어요? 다 나왔네요. 오, 되게 빨리 나왔네요. 사장님, 그리고 지렁이도 한 마리 주세요. 한 통. 안녕하세요. 여기 방파제도 여기서 티켓 타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짐을 잠깐 내려갈래요? 여기 내리고. 예, 여쭈 내려놓고. 5층으로 돌아가면은. 네. 지금 사장님이신데 하루 5,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네.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야 3,000원 디스카운트. 어디 정도 여기 주차를 하시고 다시 가셔서 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상세 운항 시간표 확인하시고 그리고 좌대도 상세 운항 시간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용은 방파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방파제. 아, 돌아오는 건 이렇게 12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 좌대 배 타겠습니다. 방파제는 생각보다 이용이 없네요. 지금. 5시 반이 첫출항이라서 보통 5시 넘어가요. 아, 되게 너무 일찍 왔네요.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무거워.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 맞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의 영도입니다. 제가 원래는 좌대를 문의했다가 방파제로 이 노선을 사실 살짝 바꿨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먹는 거 얻어갔으면 좋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라와. 저도 방파제 배는 또 이렇게 요걸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금방 가잖아요. 금방 도착하잖아요. 그죠? 10분? 지금 여러분 이제 출발했습니다. 5시 반 우리는 이제 출항해서 국발이도 나와요. 오. 아, 저는 오늘 사실 생활 낚시 하려고. 아, 곤쟁이를 안 샀네. 곤쟁이가 또 전갱이 몰고 오는데 그죠?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요런 곳에 내려주십니다. 아, 감시하고 뱅이하고 다 나온다고. 도착. 뭐야, 도착하니까 비온다. 조사님이 제 거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조사님들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숨을 때도 있어요. 비 피할 곳도. 야,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대박이다. 뱀이에요, 뱀. 엄청 커, 엄청. 진짜 크다. 일단은 뱀 근처에서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잡시다. 삼각대를 갖고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난간에 거치할까 했었는데 부실이라도 물면은. 일단 먼저 요 녀석을 던지고 시작합시다. Let's go. 뭐야, 저 배 맞출 뻔했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채비 할게요. 카드채비. 밑밥 폭탄을 투척해 볼게요. 단층이 녀석들이 반응하는데. 어? 저기다. 저기 뭐 흘러가고 있다. 살짝 뛰어오르고 있다. 있다.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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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로 방어 잡아요, 방어. 메가리 일수! 던져! 일단, 요 녀석도 제가 한번 걷어볼게요. 어, 있다! 있다! 뭐야? 우와, 진짜 큰 놈이다. 오, 대박. 오. 북발이 아니에요, 북발이? 선뱅이. 뽕돌 크기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어서 보내줄게요. 가라. 지금 아까 그 메가리 녀석은 포가 떠졌어요. 포가 바늘을 18호 정도로 바꿀게요. 자, 일단은 메가리 녀석을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왔다 엄청 재밌죠? 지금 세 마리 잡았잖아요. 안 잡아도 재밌는데 잡으면 더 재밌죠? 그게 바로 낚시지. 우와, 진짜 대박. 큰놈. 이야, 진짜. 메가리 삼수. 얘는 좀 CR이 커요. 메가리 삼수.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도 채비는 고쳐 쓸 수 있다. 제가 큰 녀석이면 얘 먹는다. 더 좌측으로 칠게요. 뭐 잡으신 것 같은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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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달고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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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메갈이 통째로 다 씹었어요? 네. 우와. 통으로 낀 갔어요? 메갈이 통째로 다 삼켰다. 우와. 엄청 큰 녀석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해뜨면 진짜 맛있겠다.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와. 메갈이 작은 녀석을 잡아야겠다. 제가 메갈이 다 큰 거만 잡아가지고. 아 진짜 큰 거만 잡아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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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갈이. 안돼 안돼. 아 너무 큰 녀석만 잡혀요. 너무 큰 녀석만. 아 진짜 작은 애가 잡혀야 되는데. 아 너무 큰 녀석이 잡혀요. 너무 큰 녀석. 왔다 왔다. 오 크다 크다. 너무 크다.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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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커? 고등어다 고등어. 진짜 크다. 시장 고등어다 시장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씨알이 너무 커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검거 끝. 자 포인트를 이동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CR 큰 녀석 잡는 메갈이는 다 릴리지. 이따가 네 저 위에 한번 와봐요. 어? 뭐 잡았나요? 잡잖아. 나 원도 잡고 지금요? 잡고. 지금요? 장어도 잡고. 장어도 잡고? 힘들어도 절로 갔었어야 됐네.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월주라는 건데 기다려라. 진짜요? 여기 조사님들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메건을 갖고 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메건이면 메갈이 녀석들이 피린타 그래도 제가 비 온다. 비 온다 비. 비 오고 있어요. 아 이쪽으로 옮겨놓길 진짜 잘했다. 제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아 네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손님이 없죠.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11시 반 배가 안 뜰 수도 있대요.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9시 반이잖아요. 3시간을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졌을 때 얘가 잡혔어요. 얘가 완전 큰 거 잡았어요. 가라.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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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여러분 저기 뭐 잡았는지 구경 한번 가요. 우와 뭐예요? 뭐예요? 메르치요? 아 진호래미 게르치. 우와 진짜 크다. 하나 44자네요 4자.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축하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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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뱅이도 엄청 크게 큰 거 잡으셨다. 우와 쏨뱅이 진짜 맛있는 사이즈인데. 오 성대도 잡으시고 많이 잡으셨네요. 아 여기 와서 던졌어야 됐네. 미끼를 저 뭐 쓰신 거세요? 메갈이 생미끼 포떠가지고요? 어 그럼 나도 다시 해야 되겠다. 미갈이 얘네들 갖고 가서 먹을 생각하지 말자. 지금 전갱이, 진호래미, 쏨뱅이, 가오리, 붕장어, 달고기, 고등어 굉장히 다양하게 잡히는 조도방파제. 좋아. 왠지 뭔가 딱 잡힐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칭을 좀 해야 돼요. 어? 더 안 올라가네. 제가 오늘 하나는 원투를 던져놓고 하나는 루어대로 전갱이 고등어 이런 애들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오, 어! 아, 나! 뭐야 뭐야 얘가 왔다! 얘가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어 갔나? 갔다 갔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Don't shake, don't follow, don't shake. 비와가지고 저쪽에 배 타는데 입구 쪽에 비 피하는 데 있으려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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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전국을 네 맞아요. 전국 다가네. 네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조가가 있었죠. 전갱이 5마리 북발이 같은 쏨뱅이 잡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놔줬어요. 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조도에 진짜 엄청난 어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도착 도착. 네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분무기 뿌리듯이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AI적인 이 판단으로 하여금 나오고 나서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도 방파제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캡틴 큐. 아 진짜 배고프다. 제가 입맛이 없는데
먹방에 오늘 안 들어갔잖아요.